2025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벼 생산성을 25% 이상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한국 농업에도 한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분야는 유일하게 K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선 한국 농업 기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맹활약 중인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농업 기술 수준은 세계 5위로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쌀밥을 마음껏 먹지 못했던 한국은 녹색 혁명을 통해 배고픔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농진청의 해외 기술 지원 사업이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피아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현지 농업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여 맞춤형 농업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2009년 8월 5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코피아 사업은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20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기술 농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농작물과 가축 생산성이 이전보다 평균 40% 정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나라별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벼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으로 농가 소득이 1.3배 늘었고 케냐에서는 양계농가와 감자농가의 소득이 각각 9.2배와 2.5배가 증가했으며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농가 역시 1.7배 소득이 느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놀라운 성과는 농진청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알제리는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는 식량 창고였을 정도로 비옥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알제리의 농업은 만년 적자 상태이며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또 전체 인구 3,400만 명 중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실제 생산되는 작물량은 매우 적고 전체 인구의 70%는 주식으로 감자를 먹는데 씨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씨감자 6종 기술을 전수한 것이 바로 농촌진흥청인데요. 농진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 및 실험 기자재를 제공하였고 그 규모는 1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샀습니다.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알제리 연구원 6명을 초청해 씨감자의 생산과 6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죠. 알제리 농업연구소장은 알제리의 농업 발전을 위해 보여준 농진천의 노력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었다며 주식인 감자 생산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농진청 관계자의 열정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비교적 늦게 외국으로부터 감자를 받아들인 거에 비해 지금은 전 세계에 감자 재배 기술을 전파할 정도로 세계 1위 씨감자 생산 기술 보유국이 된 점인데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감자 연구를 시작하여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6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5종이 넘는 감자 품종을 육성하며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도 K감자가 성공적으로 보급되어 현지의 식량난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주목해야 할 점은 농진청의 농업기술 지원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식량 원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상대국의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인데요.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삶 자체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유목민족 국가인 몽골에도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한 것이 전파를 타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원의 사막화로 인해 목축이 어려워진 몽골을 위해 농진청은 첨단 기자재를 보급하거나 한국연구진을 직접 파견하는 등 자립 영농을 위한 선진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주었습니다. 종자와 필요한 농자재는 항구에서 가져오고 비료는 현재 퇴비를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재배된 토마토나 오이 등 과채류는 몽골의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특히나 몽골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딸기의 경우 한국산 딸기만 모셔가려는 대형 유통업체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고 하네요. 당도가 높은 한국의 딸기 품종인 설양은 아예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이는 몽골의 일교차가 크고 해발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많은 덕에 설양의 크기가 더욱 크고 당도도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막화가 진행되어 척박했던 몽골 땅에 한국의 농업 기술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물론 기후 조건과도 잘 맞아떨어져 딸기 재배 역시 수월하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케냐 농촌에서는 한국 농가에서 70, 80년대에서 주로 썼던 못줄 대기 농법이 인기라고 전해집니다. 농촌진흥청이 못줄을 이용해 벼를 가지런히 심는 것을 가르쳐준 결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농진촌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일명 자전거 탈곡기 역시 그동안 기계 없이 손농사를 지어왔던 케냐 농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답니다. 그동안 케냐에서는 벼를 넓적한 바위에 내려치는 방식으로 탈곡해왔으나 한국 농촌에서 사라져버린 오래된 기술이 해외에서 다시 능력 발휘를 하는 셈이죠. 농업인구의 85%가 닭을 기르고 80만 농가가 감자를 재배하는 케냐는 우량사육종과 씨감자를 구매할 능력이 없어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라 코피아 케냐센터에서 생산성이 뛰어난 우량사육종과 바이러스가 없는 건전 씨감자를 보급하고 사육 및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닭 생존률을 26%에서 88%로 올리고 농가 소득을 3.6배 이상 늘리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코피아 사업이 글로벌 농업 인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진청이 현지에 파견한 농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 농업 인턴은 200명이 훌쩍 넘으며 이들은 코피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의 농업과 식문화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식견을 넓혔는데요. 코피아를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며 해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의 사막이 황폐한 모래색이 아닌 황금빛으로 물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금색 수확의 주인공은 바로 국산 벼 품종인 아셈이었는데요. 이는 한국 농업기술로 사막 벼농사에 성공한 첫 사례이자 벼농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사막에서 씨앗파종 6개월여 만에 이룬 결실이라 더욱 뜻깊지 않았나 싶네요. 또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한국 통일벼 개종인 신품종 이슬이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세네갈의 농가 소득을 이전보다 3배나 높였다는 후문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한국 통일벼 사랑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죠. 이외에도 농진청은 우간다와 케냐 등 19개의 나라에서 벼 신품종을 개발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낸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벼 생산성을 25% 이상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국의 농업기술인 듯하네요. 세계로 뻗어나가 거대한 영향력을 펼치는 한국 농업기술을 보니 더욱 뿌듯해지는데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한국형 선진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 농업 한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농업이 척박한 사막 세계 곳곳을 푸른 오아시스로 물들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코피아 직원 여러분, 파이팅을 외치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